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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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둥. 자, 이분의 통인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당연히 다 아시겠죠. 제목 보고 들어왔을 텐데. 바로 거대진의 자이언트진의 자이언트 센티패드 다 맞는 말이죠. 우리 큼직큼직한 진애들입니다. 아, 진짜 크다. 들어가. 들어가. 어허이. 들어가. 말 잘 되죠? 보시면은 제 손하고 비교해보면은 이 정도?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애들입니다. 다 성체급으로 들었고요. 습! 들어가! 에헤이! 핀셋도 안 들고 왔는데 큰일 났다.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잘 되는 진애들은 아니에요. 어이, 들어가. 뚜껑 좀 닫고 얘기할게요. 자, 우리 자이언트 진애들이 들었고요. 전부 다 성체급으로 들어왔고, 종류는 베트남 엘로우렉과 베트남 오렌지렉. 뭐, 흔히들, 뭐, 흔히 인기 있는 애들이에요. 딱, 그냥. 이렇게. 오렌지렉. 해서, 성체급으로 들어왔고요. 보통 크기는 16cm에서 22cm 정도 사이입니다. 자, 애들 보면은 상태가 아주 좋아요. 올해 추경기 딱 눈에도 보이죠? 야, 오렌지렉이 대부분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애들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큐에 잡으려면은 이 정도밖에 안 담길 것 같아서 그렇고요. 얘들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멋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엘로렉은 115,000원, 오렌지렉은 120,000원에 분양할 예정인데, 그새 땅 파고 들어갔네요. 세팅해 준지 얼마 됐다고. 야이 멍청아, 야이 바보야. 그만 괴롭힐게요. 지금 들어가서 쉬는 애들을 굳이 꺼내서 이렇게 보여드릴 정도로 제가 애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겨울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얘는 딱 봐도 수컷인 것 같은데? 두상이 완전히 수컷 두상입니다. 귀엽습니다. 오렌지렉이 대부분 들어왔어요. 사이즈. 얘는 좀 더 먹어야겠다. 아직 조금 작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상체급 맞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알량 이제 스토어 혹은 사이트에서도 다 입양이 가능하시고 방문 이력도 가능하신데, 엘로우렉 아셔야 될 점은 진해는 싸납고 독이 있어요. 다들 당연히 아시겠죠. 싸납고 독이 있어요. 그래서 만질 수가 없어요. 만지면 바로 물어요. 얘들은 100% 물어요. 뭐 순한 진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문다 생각하세요. 그냥 하기 때문에 어린 친구분들 혹은 진해 사육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별로 권장을 드리지 않아요. 경력 있는 신입 같은 얘기죠. 진해 사육 경험 없는 사람한테는 잘 안 파는데 사육 경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진해 사육을 좀 공부를 하셨거나 잘 다룰 수 있을 분들께 권장을 드리고요. 그냥 처음 키워본다 혹은 자기가 뭐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솔직히 잘 다룰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입양을 하지 마. 좀 권장드리잖아요. 위험해요. 물리면은 크게 아플 수가 있어요. 진해독은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권장드리진 않고요. 다음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왕년엔 그래도 유명한 은 빼고 나름 진해 브리더였어요. 와, 얘도 수컷인 것 같다. 딱 수컷 두상이네. 이봐요 선생님. 엘로렉입니다. 드리번 드리번 왈타는 거 보세요. 수컷이다. 얘는 딱 봐도. 얘도 엘로렉. 얘는 딱 암컷 체형이네요. 딱 송곳니 저 동니라고 하죠. 내 이름이 생각 안 나. 동니가 이렇게 얇게 딱 들어 있고 꼬리가 얇고 몸통이 두껍고 딱 암컷 느낌이네요. 귀엽습니다. 지 얘기한다고 더듬이 더듬더듬 거리는 거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진을 귀엽다고 하는 것 보고 저게 제정신일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매니아 눈에는 뭐 뭐든 안 귀여워 보이겠으니까. 얘도 벌써 땅 파고 들어갔네요. 야! 글러도 안 나오네요. 얘도 오렌지렉. 오렌지렉이 보통 인기가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분양가가 얘들 엘로렉이 115,000원이고 오렌지렉이 120,000원이잖아요. 5,000원 차이면은 진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렌지. 이거요. 잘 계십니까? 다 땅 파고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지네가 땅을 잘 파요. 해가지고 얼굴 보기가 간혹 가다 어려울 수도 있죠. 얘도 오렌지. 얘는 진짜 발색 이쁘다. 오렌지색이 진짜 진하다. 그리고 얘는 좀 더 먹여야겠다. 살짝 말랐다. 자, 일단은 뭐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네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와, 얘가 제일 큰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제가 왕년에 키우던 지네들에 비하면 당연히 작습니다. 저는 원래 엄청 큰 애를 키웠으니까. 그래도 뭐 예정이면 살 좀 찌우고면 엄청 크겠는데. 귀엽습니다. 자, 모든 지네들 보여드리고 싶고 또 먹이도 먹여보고 어제 먹는 양분을 찍을까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먹이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뭐 물어본다고 여러분들이 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 지금 먹이가 없어가지고 먹인다면 쥐를 먹여야 돼요. 먹용쥐를 먹이면은 여러분께 좀 혐오 영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먹이 먹이는 영상은 나중에 댓글 보고 옹호가 많다 싶으면은 나중에 먹이 먹이는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12마리를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여기서 그냥 멈출게요.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고요. 제일 큰 예 보여드리면서 오프닝 하자. 엔딩. 제일 큰 예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볼게요. 멋있지 않아요? 뭐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시긴 하는데 보통 뭐 정말 싫어하죠, 그래. 근데 자세히 보면 멋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키워보라고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지네는 남들이 키워보라고 해서 키우는 동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딱 봤을 때 꽂혀야지 키우는 동물이지 남들이 키우라고 해서 키울 만한 그런 애도 아닙니다. 싸납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자, 이왕 지네에 찍은 김에 보너스 영상으로 뱀까지 찍겠습니다. 오늘 아주 제 구독자분들 싫어하는 일을 다 나옵니다. 자, 오늘 태어난 뱀들이고요. 오늘 태어나서 맨들맨들합니다. 진짜 맨들맨들해요. 블랙 진짜 잘 들어갔다. 시꺼멓게 누가 보면 아멜인 줄 알겠어요. 완전 시꺼멓게 잘 들어갔죠. 야, 진짜 아멜 느낌 난다 얘는. 귀엽습니다. 알량농장에서는 다양한 생물을 브리딩하고 있어요. 물론 다 분양도 하고요. 이런 애들도 다 분양하는 애들이긴 한데 일단 한동안 축양을 좀 더 해야겠죠.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요. 맨들맨들 이쁘다. 나름 어린 놈들이 이렇게 나름 빠릅니다. 이쁘죠? 지금 알이 이제 한 20개 정도 남았는데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